우리 제품을 사세요. 그것이 당신이 더 멋있어지는 방법입니다. 많이 들어본 문구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기업들의 마케팅 문구입니다. 대다수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우리 제품을 더 많이 사고 사용하라고 독려합니다. 그런데 자사의 제품을 보여주면서 이 자켓을 사지 마세요 라고 외치는 이상한 기업이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매출은 급성장하고 충성 고객은 증가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기업은 강철로 암벽 등반 피톤을 만들어 암벽 등반에서 자연의 훼손을 줄인 창업가 이본 시나드가 설립한 파타고니아입니다. 액티비티 장비 회사로 출발했던 파타고니아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웃도어 용품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0년 의류를 만드는 것에 원료가 되는 목화 농사를 위해 매년 31,300톤의 화학물질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없는 연구를 거듭하였고 결국 비용은 더 들지만 토양, 하천, 공기 등의 해가 덜 되는 유기농 목화를 발견하였고 모든 제품을 유기농 목화에서 어둠 면으로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더불어 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색상의 사용도 중단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 앞서 언급했던 이 자켓을 사지 마세요 라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제품을 파는 회사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제품을 사지 말라는 광고를 한 것이죠. 이런 광고는 파타고니아의 철학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많은 충성 고객들을 이끌었고 더욱 열광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자신들의 비즈니스가 기후 위기의 원인이라는 메시지가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결국 지구라는 행성과의 상생을 생각하는 창업자의 철학이 제품의 생산 방식을 바꾸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향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본 시나드는 이야기합니다. 죽은 행성에서는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다. 경영에서 ESG를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진 조직이라면 파타고니아를 한번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애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죠?